안녕하세요. 펀삭비 강창성입니다. 이번엔요, 우리 무한수요가 무한급수에 관련된 수렴 발산 진입 판정 관련된 문제들인데,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요, 몇 가지 좀 팁을 줄 테니까 잘 보고, 증명하는 것들은 상식 이만큼 있어야 되니까, 이론까지 잘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옳고 그런 것들을 이만큼 우리가,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발레 같은 거 저거 어떻게 찾지가 아니라, 발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가 경험을 좀 많이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은 예 쓰이는 발레들은요, 기본적으로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잘 익혀둔 상태에서 자꾸 활용해가지고, 일단 저 위에 있던 이론 강의들을 잘 봐. 심화 이해, 심화 이론들 잘 봐가지고 정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우리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도전해 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정리. 발레 찾을 때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예를 줄 테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자꾸 안 되는 거, 이건 참이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발레는 뭐가 없을까를 찾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문제는 다음 같아요. 수렴 AMBN, 이것도 주의사항. 여기에요, 만약 CF에서, 이제, 무한 급수는요, 무한 등비 급수가 주류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란 말이 줄 때가 있고, 지금처럼, 지금 등비 수열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열 상황이야. 참고로, 등비 수열이다, 라면 이제 무한 등비 급수, 무한 등비 수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요, AR, 초항이 0, 공비 R에 관련된 걸로 분석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열에 관한 문제. 꼭 구분해 두세요, 이건. 꼭 구분해 둬야 돼. 1번. 자, 다음 중에 이제 뭐야? 옳은 것 찾기죠. 그쵸? 옳은 것. 리미트 이퀄 무한 들어갈 때 AN이 0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수렴하냐? 아이, 우리 이거, 여기 또 무한 급수가 수렴하면요, 얘는 0으로 간다. 이게 참이었죠? 이게 참이지만 이 역은요, 거짓입니다. 이건 틀렸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쵸? 그리고 발레 한번 들어줄까? 발레? 발레는, 요 발레 들면서 요 두 가지 좀 익히길 바래. 뭐냐면은요, 시그마. 익혀도 N 이퀄 1부터 무한 들어갈 때에 N분의 1. 요거는요, 발산합니다. 왜 발산하는지는 선생님 나중에, 수학 백과사전에 한번 달아줄게요. 그쵸? 발산하는 거 증명할 필요가 있어.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거,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 들어갈 때, 요때에 n제곱분의 1이요. 요거는요, 요 무한급수는 수렴합니다. 수렴하는데 6분의 파이제곱.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까지 기억하자고. 어떻게 해요? n분의 1에 관련된 무한급수는 발산! 다음에 n제곱분의 1에 관련된 무한급수는 수렴. 여기까지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한번 다뤄주도록 할게. 요거는 고등과정을 좀 벗어나 있는데 이것까지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요거까지도 두 가지 정도를. 요 두 가지는 발레 찾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꼭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익혀도 이건 발산 수렴. 그래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AN을 여기 있던 n분의 1이라고 할까? n분의 1 해주면 무한대면 찍지 0 수렴하는 거 맞죠? 그렇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n분의 1이 수렴이 아니라 발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게 발레에 해당하는 것, 이왕에 익힐 것, 이 두 가지를 익혀두시라고. 됐어? 자, 다음 문제. 얘가 수렴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뺀 건 수렴하냐고 그랬었는데, 보통은 해당하는 무한 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무한 그 수렴하는 게 잘 없는 얘인데, 얘는 이 두 개의 점화식 형태로 이렇게 빼는 걸로 나와 있어서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네. 그쵸? 볼까요? 요거 분석해보자. 분석. 요거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바꾼 다음에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여기 이제 ak 플러스 1 빼기 ak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쪽 분을 쭉 써주면 되는 거야. 요쪽 부분을. 그쵸? 요쪽 부분. 그치? 알고 있지. 1부터 넣어주면 a2 빼기 a1부터 출발합니다. 8개. 얘는 이제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괄호 해주고 A2-A1 더하기 N이면요 A3-A2 이렇게 나가겠죠. 쭉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요? N이면 AN 플러스 1 빼기 AN 여기까지 나가겠네. 그쵸? 문 닫고 이렇게. 그래서 신나는 파티 시간 어떻게 지워져? 안녕 저 멀리. 다음에요, 여기 A4 빼기 A4 빼기 A3 있겠죠? A3 지워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쵸? 요거 남고요, 요거 남겠네. 그쵸? 이렇게 데칼코마니. 따라서 리미트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했으니까 얘도 수렴하죠. 이걸 알고 있죠. AN이 만약에 이걸 알파로 수렴했다고 하면요, 얘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쵸? 한 발 더 가봤자 알파지 뭐. 알파 빼기 A1 초항이 있겠지. 알파 빼기 A1으로 수렴한다? 2번 오라요. 그쵸? 굿. 얘는 어떻게 해요? 알파 빼기 A1으로 수렴합니다. 그쵸? 알파 빼기 A1 분석해봤더니, 자, 3번. 각각 요놈이 수렴한다고 해서 곱하기 수렴하냐? 이거는요, 아주 간단하게 AN을요, 상수함수처럼 1이라고 할까요?
비에는요, 뭐 2라고 할까요? 그러면 1111111 계속 나가는 거니까 1로 수렴하지. 투투투투투 나가니까 수렴하지. 2개 곱하면 2잖아요. 2를 계속 무한히 더해봐. 얘는 당연히 발산이죠.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레 찾기 쉬웠었네. 그쵸? 실패.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다음에 얘들 AN분의 1을 수렴합니다. 이거 수렴하냐?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한번 써먹을까? 자, AN자리에다가 발레 AN자리에다가 N제곱 넣어봐. N제곱 넣어주면 A N제곱이야. N제곱 분의 1. 오, N제곱 분의 1. 무한급수 수렴하죠. 6분의 파이죠. 그건 몰라도 돼. 하여튼 AN을 N제곱이라면 이거 수렴한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N제곱 넣어준 게 수렴하겠냐? 아니죠. 발산하죠. 그렇죠? 1, 4, 뭐 1, 뭐 4, 9, 16 다 더하면 발산이죠. 실패. 따라서 탈락. 그러니까 요런 발레, 요런 발레, 저런 발레 때문에 저 위에 걸 꼭 익혀두시라고. 자, 일단 5번. 5번은요, A는 수렴한다, 얘 발산한다. 그러면 얘 곱한 것도 발산형으로 썼는데, 이건 뭐 할까? 이거 수렴하는 거 한번 잡아볼까요? 수렴하는 거, 역시 AN 이번엔 AN 선생님이요. N제곱, 분의 1, 배웠으니까, 그쵸? 괜찮지 않아, 그쵸? BN은요, 선생님, BN은요, 1이라고 할게요, 그쵸? 1, 1, 1, 발산이죠, 그쵸? BN 1이면 1을 계속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발산이야. 두 개를 곱해주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N제곱 분의 1이니까. 그럼 뭐 한다고요?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발산하는 거에 대한 발레로 충분하죠? 따라서 맨날 발산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빰빰 2번만 정답. 자, 돌아와서 선생님이 해당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어려운 이유를 알아. 왜냐면은요, 이 발레 찾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학업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선생님이 오늘 던져준 팁 요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에 이론 강의에서의 심화 이해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딱 공부를 학업이 된 상태에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